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공연 표시하고 많이 부딪히는데,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, 훨씬 더 계속 그 캐릭터에 몰두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. 저는 사실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하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, 사실은 제가 좀 표현이 서툴러서 선배님한테 많이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좀 되게 많이 의지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현장에서 선배님이 이제 제가 조금 그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좀잘 못해요. 근데 선배님이 오시면 이제 현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되게 활기차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선배님과 촬영할 때 너무 좋습니다. 좋고 마음이 되게 놓이는 순간이에요. 네. 예, 그, 극 중에, 그, 제 고정 역할이, 약간 딸에게 약간 퉁명스럽고 그런 부분, 그리고 가정보다는 일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랑 많이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, 그, 전서민 씨 이렇게 표정을 보면, 굉장히, 갑자기 새삼스럽게 한 번씩 반성을 하게 되는, 정말 실제 제 딸하고는 제 앞에서 그런 표정 안 짓는데, 연기다 보니까 이제 전소민 씨가 이제 서운함의 표정을 짓잖아요. 그때, 내가 현실에서 이런 경우도 많은데, 근데 저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.